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넘버원 채널 또모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항상 음대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세계 전국 각지에 계신 프로 연주자님들과 배틀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오늘은 음대생들의 지식 강화를 위해서 프로 피아니스트님을 모시고 한번 음악 골든벨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스텐트 인천에 와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음대생들을 위해서 지식 강화에 역량 도움을 주실 연주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아유, 자리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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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음대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와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번 영상에 나와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아, 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정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됐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음악 골든벨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린다고 탈락하는 룰이 아니라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시는 분이 이기는 룰입니다. 그리고 팀전이 아니라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골든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들 안 보이시게 잘 가려주세요. 엄청나게 큰 손으로 기네스북까지 등재되었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1번 리스트, 2번 라흐마니노프, 3번 파가니니. 정답을 골라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문제 난이도 굉장히 쉬웠죠? 살짝 몸풀기 문제였는데요. 네.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창피한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따라따라. 네. 오. 첫 번째, 아, 지금 답지 확인하신 건가요? 네. 이정혁 군부터 왜 2번이라고 라흐마니노프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일단 제 생각에는 네. 기네스북이니까 가장 그래도 약간 요즘 이제 현대 사람이 아니었나. 아, 네. 되게 논리적으로 풀어줬어요. 라흐마니노프를 골라주셨는데요. 제가 전기를 읽기로는, 그러니까 요 라흐마니노프가 이거를 잡은 다음에 소울이 닿았대요. 근데 저도 손이 큰 편인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간신히 되는데 이게 편안하게 닿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걸 연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답을 공개하기도 전에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너무 잘해서 마치 지금 막 그 입시인데 내 차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지금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다 젖었어, 칠판이.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한번 펜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펜싱 결투를 누구와 겨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세요. 예? 네.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 잠깐만요. 1번 펠릭스 멘델스존, 2번 시피히 바흐, 3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4번 요한 마테손, 5번 모차르트. 다시 듣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왜 둘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단 이름도 마음에 들었고 뭔가 진짜 칼을 잘 들고 싸우실 것 같아요. 마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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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마테손. 왜 모차르트라고 생각했나요? 그 모차르트가 일단 혼자 그 고전 시대에 작곡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핸델 작곡가분이 펜싱을 즐겨 하실 때 모차르트 갑자기 그 응애응애 태어나셔서 그때 그 펜싱을 그 아이 가르치듯이 약간 가르친 게 아닌가. 아, 지금 앞에서 빨리 끊으라고. 아, 미안합니다. 이거 통편지. 굉장히 추상적이다. 제 상상력이. 아우, 추상. 저희 현대 미술관에서 볼 법한 그런 상상력이었어요.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이해한 거는
요한 마테손 사실 작곡가예요. 작곡가고 칼필레 엠마누엘 바흐랑 같은 엠핀자머 슈틸이라고 그 감정 과다 양식, 그러니까 고전과 바로크 사이에 있는 그 양식을 어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작곡도 많이 했는데 J.S.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전기도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영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도 일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근데 핸델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대요. 이제 같이 이제 오페라하우스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오페라 공연을 가지고 둘이 언쟁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쌓았던 그 감정의 골이 있었겠죠? 너무 깊어져서 이제 나와 한번 붙자 저 앞에서 그게 된 거죠. 칼 잡아 한번 붙자. 그래서 그게 결투를 했는데 옛날 결투하면 진짜 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판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델보다 아무래도 이제 요한 마테손이 조금 더 건장했었던지 검술 좋았는지 이제 바닥으로 눕히고 이제 죽이려고 딱 칼 끝을 겼는데 그게 뭐 영화 같은 스토리긴 하지만 그 핸델의 그 단추에 그 칼 끝이 맞아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놀래, 그 이제 오페라인 사람들 다 이제 거기 둘러서 있고 그 둘이 싸웠던 장소가 지금 아주 남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서 음악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핸델이 칼에 맞아 죽었으면 우리 그 메시아 할렐루야 못 들었겠구나.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런던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음악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요한 마테손 곡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려요. 네. 너무 좋아요. 이름 이제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죠.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가 누구죠, 여러분? 쇼팽. 네,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네. 쇼팽이 임종을 맞이한 도시와 도시의 이름 그리고 그의 심장과 육신이 따로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 심장과 육신이 각각 어디에 안치되어 있을지 골라주세요. 1번. 자, 잘 들으세요. 문제 어려우니까. 1번 프랑스, 심장은 바르샤바에, 육신은 파리에. 2번 바르샤바, 심장은 파리에, 육신은 바르샤바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심장이 바르샤바. 1번, 2번을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네, 되게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바르샤바고 프랑스. 저희 약간 알긴 알아요. 약간. 아, 약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쇼팽이 조국으로 못 돌아가서 그 바르샤바에 묻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혁명 같은 곡도 나왔죠. 프랑스에 떠나 있었잖아요. 그럼 왜 두 분은 1번이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 선지 형이 그 두 개씩 있었잖아요. 확률이 50대 50인. 저는 그 확률에 맞겠고요. 저의 운명은 장담 못합니다. 네, 그러면 왜 혜린이는 1번을 골랐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그 일단은 쇼팽이 임종할 때 그 나라가 프랑스 파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문제 듣고 1번에 이제 프랑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다 그럼요. 제 이야기로는 쇼팽이 임종 전에 이제 그 쇼팽을 좋아하던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급히 쇼팽 누나한테 전보를 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쇼팽 누나가 엄청 빨리 오거든요. 근데 쇼팽은 이제 그렇게 해서 누나 있는 데서 임종을 맞이하고 근데 쇼팽이 이제 유언으로 심장은 내 종을 가서 묻어다 달라고 하고 그리고 쇼팽이 이제 바르샤바에서 떠나올 때 흙을 한 줌 가져왔어요. 친구들이 줘서 그거는 이제 파리 내 육신에 뿌려달라고. 근데 이제 심장을 이제 꺼내서 가져가는 일은 지금도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세관이랑 나라에서 이거 뭐냐고 혹시 당신 이거 심장 어떻게 구했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치마 속에다가 넣고 원래 가지고 걸릴까봐 정말 조마조마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너무 네, 정답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프랑스에 안치가 되었고요. 심장은 바르샤바, 육신은 파리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아, 저는 치마 속에 그렇게 숨긴 것까지는 몰랐는데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클래식 공연에는 다양한 공연의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마티네 콘서트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 중 마티네의 뜻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마티네의 뜻이 무엇일까요? 1번 낮 공연, 2번 저녁 공연, 3번 살롱 콘서트.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오, 네, 이번 문제도 다들 1번을 골라주셨어요. 알고 있었나요? 뭐 예술의 전당, 마티네 공연 이런 거 막 11시에 많이 하잖아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인천에 있습니다. 네, 1번을 뭐 골랐을까요? Don't even worry about it. 11시에 뭐 티타임이래요. 11시의 마티네 공연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던 것 같고 익숙해서 또 유명하죠. 네. 혜민이는 왜 1번 골랐어요? 저는 그 재작년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프랑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마티네 공연을 했었어요. 다 같이. 그때 처음 들었던 낮 공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진짜로. 아. 네. 살면서 마티네가 낮이라는 뜻인 거 들어봤거든요. 잘했어요. 이게 마티네가 불어 르마탕에서 나온 거거든요. 르마탕은 이제 아침이에요. 낮이라기보다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열린 공연인데요. 그 밖에 뭐 저녁 공연은 소아레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어 르소아에서 연주자들한테 힘들죠. 왜냐면 11시에 리사이트 하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마지막 문제였는데 다들 정답 맞춰주셔가지고 네, 문제가 끝이 났어요. 네, 오늘의 우승자분은 모든 정답을 맞춰주신 안종도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많이 배워. 너무 한수. 아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네. 오늘 우리 은대생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지식이 많이 쌓인 기분이 드나요? 네, 진짜. 네. 안종도 피아니스트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요한 마테손을 비롯하여 많은 지식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첫 번째는 재밌었고 두 번째는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 정답 맞추면서 설명도 해주고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배경도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금 골든벨을 한 이 장소 아트센터 인천에서 안종도 피아니스트님께서 음악 감독으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마티네 연주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에는 이제 피아노 세대를 위한 모차르트 협주곡도 하고 7월에는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프랑스 바로크를 위주로 제가 하프시코드도 직접 연주하고요. 네, 9월에는 또 이제 소프라노 홍혜라 선생님과 듀오하고 11월 달에는 멘데스존과 우리가 잘 아는 멘데스존 그리고 멘데스존의 누나인 파니 멘데스존 주제로 독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정말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안종도 피아니스트님께서는 기존에 연주되지 않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래서 더 기대되는 연주인데요. 5월 13일부터 원래 시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월 13일 공연은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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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모차르트가 27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다면 그의 아들 프란츠 크자베 모차르트는 몇 개의 협주곡을 작곡했을까요? 카를 필립 이마누엘 바흐는 제이스 바흐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곡가는 이 교향곡을 발표 후에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재앙가다라는 호평을 들은 후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이 작곡가가 바로 누구일지?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정답 돌려주세요. 이런 작곡가예요. 하늘이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항상 우울증이 걸리고 있어요. 작곡가면 일단 다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밤하늘 형을 적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형도 항상 우울해 있어요. 근데 작곡을 잘해. 작곡가예요. 아시잖아요. 오늘은 출연을 안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출연할 겁니다. 이런 곡은 제가 못 쳐요. 이 형만 칠 수 있어요. 지울게요.